이야기는 강화도에 사는 7살 만복이가 아빠의 세차 안에서 토를 하면서 시작된다. 8살 첫 소풍 때 멀미가 더 심해진 만복이는 토쟁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다. 차만 타면 토하는 만복이가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자 아빠는 그것이 정신력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만복이를 온갖 것들에 다 태워봐도 멀미는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다. 그 후로 어디든 걸어다니게 된 만복이는 마침내 걸어서 2시간 거리의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된다. 다녀올게. 그리하여 우리의 만복이는 오늘도 2시간을 걸어서 학교에 간다. 왜? 무슨 냄새나? 바구 냄새. 정리하면 y 제곱입니다. 아니다. 자, 두 번째 식도 역시 y가 됩니다. 빌려줄까? 아니요. 괜찮은데. 쌤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야. 너희들이 지금 어떤 시기니? 꿈과 열정만 있으면 뭐든지 이겨낼 수 있을 때잖아. 그치? 네. 근데 쌤이 봤을 때 만복이는 뭐랄까? 간절함이 없달까? 수업 태도도 그렇고 지각도 마찬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야. 벌점 나갔으니까 죄송할 건 없고. 근데 걸어다닌다고 돼 있네? 집은 목포인데? 아,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무슨 사정? 제 차멀미가 좀 심해가지고. 아, 아무리 심해도 그렇지 걸어다닐 거리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사 올까도 했었는데 엄마가 임신하셔서. 임신을? 아, 근데 뭐 걸어 다니면 해요는 집에서 학교까지 2시간? 2시간? 담임은 상상력이 좀 많이 뛰어난 편이었다.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엄마가 임신을 하셔가지고 걸어 다닐만 해요. 한 집에서 학교까지 2시간? 배고파! 만복아! 왜?
멀미 때문이야? 에? 차비가 없어서 그런 거면 쌤이 좀 도와줄 수도 있어. 응? 괜찮아, 만보가. 쌤한테는 다 얘기해도 돼. 뭘요? 아니야. 아니다. 오늘 쌤하고 집에 같이 가자. 지금 몇 시지? 왜? 우와! 쌤! 왜 그래요? 전부가 빨리 버스 타면 안 될까? 너 차비 없으면 그냥 쌤이 낼게. 아, 저 차 못 탄다니까요. 그리고 저 돈 없어요. 아, 근데 이제 다 왔는데? 어? 그래? 진작에 말을 하지. 얼마나 남았는데? 저기 저 산만 넘으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은 같이 오신다며. 저기. 아유, 선생님, 아니요. 쌤 괜찮아요? 어.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많이 드세요. 고생하셨네요. 아닙니다. 저야말로 너무 갑자기 찾아뵈서. 아, 저 근데 무슨 일로 이렇게 직접. 아, 쌤이 내가 가난해서 차비도 없는 줄 알아. 아, 가정 방문이죠. 만복이는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색도 안 하고. 그죠? 두 시간씩 힘들던데. 핑계지, 핑계. 어? 우리 땐 다 기본적으로 두세 시간씩 걸어 다녔어요. 그래도 서울대 가고 할 거 다 했구만. 요즘 애들이 끈기가 없어서 그렇지. 나도 끈기 있으니까 걸어 다니는 거거든. 연교만 하면 끝이야? 공부를 해야지, 학생이. 자, 봐봐. 두 시간씩 걸어 다녀도 그 시간에 영어 단어 10개씩만 외워봐봐. 그럼 벌써 몇 개야? 어? 그래서 당신은 학생 때 걸어 다니면서 영어 단어 외웠어? 아니, 나는 버스 탔는데. 버스에서 책 보면 안 돼. 멀미해. 끈기 없네. 이 자식이. 너 그리고 상추를 그렇게 거꾸로 싸먹지 말랬지? 아니, 상추의 앞뒤가 어딨어. 그냥 먹기만 하면 되지. 없기 왜 없어? 자, 봐봐. 아, 뭐 하는 거야? 줘. 아, 봐봐. 이렇게 앞, 뒤, 앞. 먹고 있는데 왜 뺏어? 너 나중에 네 동생한테도 무시당해. 누나 상추 똑바로 못 싸. 이러고. 아무튼 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동생! 나오지 마! 나오면 내 꼴 당한다! 이게 진짜. 뭐. 입 다물고 먹어. 드세요, 선생님. 예. 드세요. 쌤, 여기서 분팔분 타시면 돼요. 암튼 오늘 쌤이 괜한 오해에서 미안해. 괜찮아요. 근데 너 진짜 잘 굴더라. 안 힘들어? 난 너 어릴 때부터 맨날 걸어다니니까 별로 안 힘든데. 그래, 걱정 마. 공부는 좀 못해도 우리 만복이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잖아. 쌤이 얘기했지? 중요한 건 꿈을 향한 열정하고 간절함이야. 네. 그래.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단 말도 있잖아. 우주가요? 부모님 걱정하시겠다. 이제 들어와 봐.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여기서 08번 타시면 돼요. 알았어. 잘 가. 네. 여기 만복아. 에? 너
혹시 육상 같은 거 했었니? 아니요. 왜요? 해볼래? 뭘요? 육상. 그래 맞아. 넌 육상이 딱이다. 내가 왜 생각을 못했지? 만복이 육상. 성적도 그렇고 지각에 뭐 다 엉망인데 걷는 거 하나는 진짜 진짜 잘 걷거든요.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다 알아서 책임지고 할 거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만복아 화이팅해. 화이팅. 쌤 저 어디서 어떻게 나 안녕하세요. 아, 이 만복이? 아,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걷는 걸 잘한다고? 응? 아, 예, 제가 집하고 학교까지. 그래, 한번 걸어보자. 예? 걸으라고요? 걸어봐, 왔다 갔다. 아, 응?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예, 걸으면 돼.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 거꾸로 걸어보자. 거꾸로요? 거꾸로. 거꾸로. 그렇지. 쭉쭉. 바이크 잭스. 이번에 손백 치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됐어 됐어. 잘 걷네. 감사합니다. 네, 보니까 너한테 딱 맞는 종목이 하나 있다. 경보. 네? 지원 동기? 전화 왔어? 응. 아니요, 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요. 아니 아직 지금 안돼 안돼. 선출은 아닌 것 같고. 코치가 왜 받아줬지? 받는 게 좋아요. 왔었냐? 아니 아니요 아직. 저 부르셨다고. 어, 우리 인사했냐? 네? 아, 얘도 경보할 거야. 선수 출신이에요? 걷는 거 잘한대. 근데 자기 경보가 뭐예요? 자, 경보는 간단하다. 빨리 걷는 거. 즉 다시 말해서 영어로는 리스워크라고도 한다. 아, 일단 우리 육상부 유일한 경보 선수 남수지 양의 시범을 잠깐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잠깐만 좀 해줘. 보고 있잖아. 아니 살짝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좀 해줘. 응? 네? 자 아이고 착하다. 자 1번 레인 강화제 1구 3학년 남수지 선수 제자리에 빵야. 자 저게 경보다. 일단 경보는 뛰어봤지. 그렇다면 이 좌회전 뛰는 것과 걷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 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예, 우리 경보의 두 가지 규칙이 있다. 첫째, 자, 6번. 어? 자, 한순간이라도 두 발이 동시에 땅에서 떨어지면 이건 맞지야. 아, 안 떨어지지? 절대 안 떨어지고 있어. 떨어졌는데? 뭐가 떨어져 안 떨어지고 있구만. 잘 봐봐. 이리 봐봐. 어? 떨어진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자, 자 문제로 어 중요한 것치기 뭐냐면은 이 앞다리 나머지 이 다리가 이게 굽혀진 거야. 뭐하니 지금.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 다 배운 거야 이제. 부담 갖지 말고 잘 배워봐봐. 재능이 있어 아주. 아 진짜요? 그래. 아 그리고 이거는 그 공적인 업무 때문에 그런데 늘 그 담임쌤 뭐 취미나 좋아하시는 그런 게 있나 모르겠네. 그, 응? 결혼하셨나?